오늘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모처럼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으시다가 모처럼 이 자리를 오신 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전화도 하시고 혹은 선물도 주시고 혹은 식사도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참 순전하고 착한데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작은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의미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들에게 재산을 딱 나눠줬습니다.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크게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질대로 허랑방탕하게 있는 재산을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라도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그곳에 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주려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후에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투벅투벅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린다는 것은 하체가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옴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열심히 뛰어서 아들을 꼭 껴안아줬습니다. 아들을 껴안아줬어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가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고 또 이 자녀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라는 말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작은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다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참 사랑해 줬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엄격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잘한 일을 했을 때 잘했다고 자신이 마치 잘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미 고인이 된 분도 있을 것이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평안,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이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시고 마음을 결정하시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풍성할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전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사실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아버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야 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간섭 많이 하는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왜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헤매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죄의 개념을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죄의 개념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기를,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불효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생각하며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는 돌아가고 싶은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아버지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행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몸을 괴롭혀 큰 수레바퀴를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든 굴려서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은 이 수양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을 막 꼬아서 몸을 아프게 해서 종교적인 경지에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혈통, 지식, 과학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의식인 구슬을 한다든지 부적을 한다든지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시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틈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초청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접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영접하고 초청해야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마음 내 안에서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을 때 너 그 많은 돈 어디에 갔냐? 너 어떤 죄를 지었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많은 돈 다 털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애정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꼭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여 오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 죄를 많이 지었지 않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꼭 품으시고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글쎄요 천국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글쎄요 라고 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습 없습니다. 죽고 나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다시 예수 믿을게요. 이거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도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음 후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었는지 믿지 않은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식품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죽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후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어떻게 초대받아가지고 와서 한 번만 올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시는 분들 한 번이야 이러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믿을게.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냐.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시간을 살고 나면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구원 초청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로이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즉시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께 간 이들은 천국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하려면 늦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즉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는데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고자 다짐하고 믿는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오면 주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받아서 온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이날 때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한번 굳은 마음으로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 바로 예수님 믿으시려면 우리의 기도의 초청을 한번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 이 기도가 믿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오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가끔씩 예수를 믿는 자로 서기 위해서 초대받아온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일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회를 주셨을 때 내 마음 속에 저 기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천국 소망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희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30%가 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처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 또 눈물 흘리고 봉사를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리가 누구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 있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 생명 큰 잔치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잔치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갔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 새로운 회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똘똘이를 만나서 축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상값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가서 사업을 이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의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